1월 1일 오긴 오는구나. 방송 1월 1일에 나간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방송이. 그러고 보니까 형이 포커스란 팀을 했었구나. 승하 형이랑. 그것도 우리가 참 포크어스로 했다가 포크어스 그러니까 포커스 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표기를 4CUS 이렇게 썼었지. 이 프로그램 이름 내가 지은 줄 아는 사람도 있어 내 주변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지만 방청객이 안 계신 음악 무대는 참 쓸쓸하네요. 관객이 5명이잖아요. 한 80분만 계셔도 훨씬 따뜻하고 훨씬 노래하시기도 좋으실 텐데. 흥이 나실 텐데. 맞아요. 21살 기억나? 저요? 저는 기억나죠. 저희 앨범 나올 때. 저도 기억나요. 너무 옛날 같아. 다시는 그때가 되고 싶지 않은. 심지어? 난 너무 되고 싶어. 난 돌아가고 싶어. 난 너무 싫어. 난 제대로 살고 싶어. 돌아가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더 놀고 싶어요. 더 놀고 싶어. 더 놀고 싶어. 근데 놀 체력이 안 되잖아 이제. 지금은 안 되니까. 많이 못 놀으셨죠. 생각해보면 더 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부터는 좀 다행인 게 좀 덜 미안한 것 같아. 맞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호불호의 문제거나 잠깐의 긴장 뭐 이런 거니까 당신의 음악 인생 오늘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자기 음악 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냥 오늘의 운세야. 그냥. 우리가 대신을 잘 짰어. 갑자기? 야 너무 어려워요. 정말 여기는. 다 훌륭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올라가야 되니까.